담임 선생님을 왜 만나? 알아볼 게 있어서. 설마 오늘 들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? 필요하다면 해야지. 안 돼. 얘기하지 마. 다이 부모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. 난 선호 믿어. 누구보다 심성이 고운 아이야.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. 나도 못 믿겠어. 믿기지 않아. 하지만 다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? 뭐 때문에? 그걸 알려는 거야. 다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유를 찾아야지. 만약에 사실이면? 만에 하나 사실이면 그때 어떡할 건데?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인정해야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, 여보. 어? 사실이든 아니든 얘기하지 마. 다이 부모도 돕는다고 했잖아. 우리 그냥 다 잊어버리자. 못 들은 걸로 하자, 여보. 사실이면 소문이 나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우리 선우 범죄자 취급할 거야. 여보, 그렇게 되는 건 순식간이야. 선생님 만나지 마. 알았지? 우리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자. 그러자, 여보. 어? 그럼 우리가 그들하고 뭐가 달라? 자기 자식만 보호하고 감싸느라 진실이 뭐든 상관않고 무조건 덮기만 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야?